네, 반갑습니다. 아, 뒤에 저렇게 서 계신 분들 뵈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무더위에. 그 2층에 대적광전을 가시면 저 옆에 건물 2층에 이렇게 화면하고 영상하고 나오니까 못 앉으시는 분들 저 옆에 건물에 가셔도 되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법회에 진주불교대학 총동문회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 주셨는데, 예, 먼길 오신다라고 빗속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대승찬 이제 열 번째 강의입니다. 9강이라고 잘못 났네요. 자비로운 마음이, 깨닫고 보면 자비로운 마음이 일체에 평등하고, 그러게, 중간을 좀 앞으로 더 해서 더 많이 깔아도 되겠네요. 중간에 방석을 놓고서 그냥 앉으시죠. 밖에 계신 분들 일부 들어오셔서. 자비로운 마음이 일체에 평등하고 진여 곧 깨달음이 스스로 나타나리라. 만약 나와 너라는 두 마음을 품으면 부처를 대면하고도 부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세간에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많은가. 도를 가지고 다시 도를 찾으려 하는구나. 본래 이제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진리를 말하니까 깨닫고 나면 그렇게 되는 것이구나. 깨닫고 나면 나중에 이제 이게 자비로움이 일체에 평등해지고 또 깨달음이 스스로 나타나는 것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으니까.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으니까 나에게는 진리가 나타나지 않는 게 맞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리는 100%, 1%의 부족함도 없이 100%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과 똑같은 그 부처님의 성품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0.1%의 부족함도 없이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이라고 이 깨달음이 더 많고 우리에게라고 깨달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나에게 깨달음이 없어서 나는 무지몽매하게 어리석게 계속 언제까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 불교를 이제 종교라고 하고 이제 신의 행증이라고 해서 가장 먼저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다른 걸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믿으라는 거거든요. 나라는 이 존재, 이 있음, 이 살아있음, 이 나라는 존재는 내 스스로 매 순간 증명하고 사는 거잖아요. 내 바깥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 세상이 실재하는지 아닌지, 알수 없어요. 저 우주에 뭐 우주인이 있다고 하는데 있느냐 없느냐, 아프리카 사람들을 어쩌고 하는 그 뉴스로는 봤지만 실제 있는지 없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몸이 확실한 것도 아니에요. 이 몸도 우리 양자 물리학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만 봐도, 몸도 실제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실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 느낌, 감정, 의지, 의식, 전부 다 인연 따라 왔다가 가거든요. 그럼 이 몸이나 마음도 나라고 할수 없어요. 나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 명명백백한 진실을 제가 지금 여쭙고자 하는 거예요. 어제가 있느냐? 내가 지나온 삶의 궤적이 있느냐? 과거가 있느냐? 지금 여기에서 명백하게 증명 가능한 과거를 가져와 보세요. 나는 과거를 살아왔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과거를 단한 번도 내 눈으로 생생하게 체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미래도 단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머릿속에서는 늘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 그게 있는지 없는지 검증되지도 않은
전혀 검증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 때문에 또 죽음 이후, 죽음이 진짜 오는지 안 오는지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죽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죽는지 안 죽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내 눈앞에서 확인 가능한 것만이 진실이에요. 진리는 부처님께서 항상 와서 보라고 할 만한 것이다, 늘 이런 말씀을 쓰세요. 지금 여기에서 와서 직접 봐라, 직접 체험해 봐라, 이거는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 상관없이 지금 여기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는 것은 법이 아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세상도, 나라는 몸도 마음도, 과거도 미래도, 시간 공간, 그게 전부 다 생각 속에만 있습니다. 눈앞에 생생하게 실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 속에서만 허망하게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뿐이에요. 그런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그것을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거죠. 이 몸이 내가 아닐 가능성, 어제가 진짜 실제 하나? 내일이 진짜 실제 하나? 내가 정말 죽는 게 맞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낯선 시선으로, 한 번도 바라보지 않았던 시선으로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이 불교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사실은 너무나도 쉬워서 어려운 거거든요. 너무너무 쉬운 건데, 너무 쉬운 걸 쉽게 보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현실을 왜곡하고 해석하고 자기식대로 덧붙이고 그렇게 해서만 세상을 경험해 왔거든요.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단 한 번도 있는 그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이, 내가 알고 있는 이 남편이 진짜 남편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진짜 세상이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서 남편에 대한 이미지, 모양, 상을 내 식대로 취해놓고는 남편은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편견 어린 시선으로 남편을 평생 바라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남편과 사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남편의 이미지와 함께 살고 있었다. 똑같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쁜 놈, 좋은 놈, 이상한 놈 막 편을 가르고 있지만 정말 그런 것인가? 내가 나쁘게 보았고 이상하게 봤을 뿐이지 그 존재 자체에 그런 성품이 담겨있지는 않다. 우리는 항상 지금까지 이 머릿속에, 이걸 또 머리라고 하지만 어딘지도 모르죠, 분별, 분별하는 마음, 생각, 해석, 판단, 이걸 가지고 세상을 자기식대로 해석해왔습니다. 내 식대로 세상은 이런 곳이야, 사람들은 이래, 세상은 이렇고, 우리나라는 이렇고, 정치는 어떻고, 다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놓고 그것을 맞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그거 생각을 집착한단 말이죠. 자기 생각에 집착해서 그 생각이 옳다라고 믿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생각, 내가 만든 생각에 빠져서 스스로 사로잡히고 집착해서 그로 인해 괴로워합니다. 괴로운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연기돼요. 어디에서? 내 마음에서, 내 분별에서. 내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그렇게 보입니다. 내 안에 견해가, 이러한 견해가 생기고 나면 그러한 견해대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한 견해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세상이 점점 더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을 구체화시키는, 증명할 거리를 마구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스님, 저는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나한테 일어나는 큰일이 있으면 미리미리 이렇게 직감적으로 알아요. 남들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는 거가 있어도 뭔가 모르게 직감적으로 알고, 또 비교적 꿈이 정확합니다. 전 미리 꿈으로 탁 감을 잡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든 그걸 해석하기를 원해요. 내가 영적으로 좀 뛰어난 사람인가?
내가 좀 신앙심이 깊은 사람인가? 그럼 내가 직관이 뛰어난가? 이렇게 좋게 해석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거 무당기가 있나?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빨리 내려놔야 되죠. 그런 생각을 사람은 누구나 그런 어떤 직감 이런 것들이 누구나 있어요. 못일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게 나에게는 더 크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일들이 계속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무당의 길을 갈 수도 있고 무엇이 되었든 그 무엇이 되었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생각을 굳힌 대로 현실은 거기에 맞는 현실을 반영해 줌으로써 내 생각을 증명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창조해 냅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세상만 보게 돼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 뇌 구조가 그렇답니다. 내가 우리가 책을 읽어도 내가 동의하는 부분만 밑줄 그으면서 강하게 읽잖아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자동적으로 넘어가거든요. 우리 뇌는 뭐 무슨 무한한 정보가 매 순간 나에게 오고 있는데 그 뭐 어마어마한 무슨 4.000000 수십 개를 붙인 그 어마어마한 정보가 매 순간 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아니 천천히 가세요. 우리는 그 가운데 아주 제한된 정보만을 항상 습관적으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의 정보가 나에게 와도 우리는 0.0001% 뭐 아주 작은 매번 선택하던 습관 매번 선택하던 그 정보만 채택하고 나머지는 버려진다는 거예요. 무수히 버려집니다. 자기 생각 속에서 버려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견해를 가지면 그 견해와 맞는 것들만 선택되고 나머지는 싹 버려집니다. 그게 뇌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는 우리는 일반화시켜요. 거봐, 내 생각이 맞지? 뭐 음식을 먹을 때도 이런 음식은 나에게 좋다. 저런 음식은 안 좋다더라. 그렇게 먹고 나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실제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내 눈에 자꾸 띄기도 하고 그러면 그 생각을 맞다 맞다 거봐 맞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으로써 그 생각에 내 스스로 구속되고 그 생각을 내가 믿는 하나의 견해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삶에서 내가 직접 검증했다고 해서 그 견해가 정말 옳은 견해냐? 그럴 수 없습니다. 고작 0.몇 퍼센트 밖에 안 되는 것을 맨날 습관적으로 선택하느라고 나머지의 가능성을 내가 보지 않았을 뿐이죠. 내가 생각으로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것이 옳다 저건 틀렸다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된다 내 인생이 저렇게 되면 최악이다 내 자식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정치는 이렇게 진행되어야 한다 비는 오지 말아야 한다 무수히 많은 내 머릿속에 견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생각, 그 견해, 그 집착 그게 그것대로 될까요? 세상이 내 생각대로 될까요? 내가 취해 놓은 견해인데 그 견해대로 이 세상에 대해주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되어왔다고 믿을 뿐이지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죠. 죽고 싶지 않아도 100% 죽어야 되고 늙고 싶지 않아도 100% 늙어야 되고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이게 너무나도 단순하잖아요.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죠.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진실은. 그런데 내 생각은 보세요. 진실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 게 진실이라면 내가 어떤 하나의 생각을 집착하고 고집해서 내 인생은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해 하고 집착할 필요가 있습니까? 나는 돈을 벌어야 해 집착했지만 돈을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어요. 그게 진실이에요. 나는 건강해야 해 하지만 건강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즉 삶이 문제가 아니라 내 생각이 문제예요. 내 분별망상이 문제입니다. 분별망상으로 둘로 나눠놓고 현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내 생각은 이렇게 되면 안 돼 하고 다른 걸 취하고 있으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됐을 때 괴로움이 생깁니다. 항상 괴로움은 어디서 생기느냐? 둘로 나눌 때 생겨요. 내 생각과 삶의 진실을 둘로 나눠놓고 삶의 진실은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데 내 생각은 저렇게 돼야 되라고 생각하니까 이 생각을 집착하니까 괴롭죠. 그럼 뭐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세상을 원망해요. 심지어 부처님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진리를 원망해요. 우리가 진리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내가 바로 그 진리 자체인데 나의 본래 면목인 이 진리와 겉에 드러난 표피의식, 표면의식, 이 분별심이라는 허망한 망상의식이 싸워서 망상의식이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자라고 해요. 부처님과 싸워서 내가 이겨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언제나 부처님이 이기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굳이 방편으로 표현해 본다면 무엇이 진리일까요? 와서 볼 수 있는 것이 진짜 진실이에요. 뭐를 와서 볼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이 진실이에요.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지금 이대로의 삶, 이것이 진실입니다. 지금 몸이 좀 아픈가요? 그 아픈 것을 떠나서 어떻게 지금 이 진실의 삶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아픈 거, 그것이 그대로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진실이 아픔으로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게 나를 깨어나게 해주고 나를 일깨워줄 수 있는 놀라운 진실이고 진리다. 근데 우리 머릿속은 아프면 안 돼 하고 그 진리와 싸우려고 합니다. 진리를 거부하려고 하고 진리에서 도망치려고 하고 싸워 이기려고 하고 이 병은 잘못된 거야. 내가 가난한 건 잘못된 거야. 자식이 내 뜻대로 안 하는 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있는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이 이대로의 진실을 내 생각이 거부하고 내 생각이 이 현실을 미워하고 화를 내고 내 생각을 집착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딱 이런 삶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주인 자리에 놓고 이 세상이, 이 우주가, 이 진리가 나에게 딸려있는 종속된 종처럼, 노예처럼 내 뜻대로 되라고, 거기에는 내 뜻이 옳다, 내가 옳다 라는 집착심이 있죠. 내가 옳다라고 여길 수 있을 만한 옳고 그런 게 없습니다. 세상에는 부처님 말씀은 가장 세상에서 가장 옳은 가르침을 착착착 정해가지고 이렇게 교리로 만들어서 딴 건 다 어겨도 되니까 이것만 지켜라 하고 부처님이 주신 가르침은 하나도 없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팔정도의 정견은 어떤 특정한 견해가 아니고 어떤 견해에도 집착하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정견입니다. 그 부처님은 아무리 옳은 거에도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아요. 아무리 옳은 것도 거기에 집착하면 그건 틀린 게 돼버려요.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를 보세요. 둘로 나뉘어가지고 이것만이 절대 진실이야 라고 상대방과 싸우잖아요. 싸워서 내 뜻대로 안 되면 세상은 다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쪽 진영에 갈 수도 있고 저쪽 진영에 갈 수도 있어요.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도 있고 고집할 수도 있는데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돼. 내 생각만이 절대 진리야 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진리에서 완전히 어긋난 겁니다. 중도가 아니에요. 중도는 무집착의 길이거든요. 무집착으로서 모든 걸 다 합니다. 견해도 내고 생각도 하고 다 해요. 다 하는데 다만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내 의견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틀렸어. 너는 잘못됐어. 너는 악이야. 나는 선이야. 너는 틀렸고 나는 옳아. 너는 미워하고 나는 좋고 내 편은 좋아하고 상대편은 싫어하고 그럴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둘로 나누지 않으니까. 이게
이게 긴지 짧은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 단순한 거 하나조차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뭘 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사람의 머리도 알 수 있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긴지 짧은지조차 알 수 없는데 이건 그냥 인연 따라서 이렇게 되면 길고 전봇대 옆에 서 있으면 짧아지는 인연 따라 길어졌다가 짧아지는 실체가 없어요. 근데 얘를 보고 길어 길어 이건 길다니까에 집착하면 본인이 어리석은 망상을 하고 있는 거죠. 짧다라는 데 집착해도 망상을 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이렇게 내 인생이 진행돼야 돼. 나는 반드시 부자가 돼야 돼. 이거를 길다고 집착하는 것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고 집착하게 되면 나와 다른 생각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둘로 쪼개서 적과 아군이 생겨버려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이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탐욕심이 생기고 화 썩내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 자체가 어리석은 치심이에요. 이렇게 탐진치 삼독이 생겨납니다. 둘로 나누니까. 둘로 나누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내 견해를 주장은 하지만 상대방이 있음으로 내가 있다는 걸 알아요. 내가 진보인데 보수가 있음으로 진보가 있다는 걸 알아요. 내가 아주 보수인데 보수가 자기 혼자 보수가 있을 수 있어요? 진보가 있어야만 보수가 있을 수 있어요. 얘가 혼자 길 수 있어요? 혼자 짧을 수 있어요? 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에요. 짧은 게 옆에 있을 때만 얘가 길어질 수 있어요. 서로 의존해서만 있습니다. 이게 있으니까 이게 있고 이게 있으니까 이게 있잖아요. 그 말은 이게 없으면 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것도 없습니다. 짧음이 없으면 긴 것도 없어요. 보수가 없으면 진보도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둘은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서로 완전히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있을 수 없는 상의 상관적인 상호의존적인 동체 대비의 존재예요. 동체, 한 몸, 하나임이에요. 하나임. 내가 보수라도 진보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예요.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진정한 보수가 될 수 있고 진정한 진보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니까 너가 있음으로 내가 있으니까 내 주장을 하고 이게 더 옳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되 저거는 절대 틀렸어라는 생각이 없는 거죠. 나만이 절대 옳다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게 돼요. 아, 너는 그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나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너는 틀렸고 나는 옳구나가 아니라 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나는 생각이 좀 다르구나. 그게 진정한 자비심입니다. 동체 대비심. 한 몸이란 둘로 나누는 분별심이 없을 때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게 돼요. 상대방을 너무 좋아서 좋아 죽겠게 보는 것도 중도가 아니고요. 너무 나빠가지고 미워 죽겠다고 보는 것도 중도가 아닙니다. 둘로 나누는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정견의 관점에서는 대평등심이 생겨나요. 있는 그대로 보니까 맞다 틀리다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보니까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진정한 자비심이에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을 막 챙겨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이걸 자비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진정한 자비심이 아닙니다. 사랑?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보통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편, 내 종교, 내 국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막 돌봐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 편 아닌 사람은 미워하고 그러고도 자신은 사랑을 했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선민사상이라는 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민족들만 사랑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이 선민사상으로 하나님의 자식들만 사랑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깨닫고 있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그들만 사랑했던 게 아니구나. 모두를 통으로 평등하게 사랑했던 것이구나.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제 와서 깨닫고 있단 말이죠. 둘로 나누는 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진정한 자비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비를 펼쳐내는 것은 물론 돈을 갖다가
힘든 사람 나눠주고 퍼주고 이러는 것도 자비심이긴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자비가 아니다. 진정한 의미의 자비는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내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지만 자식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지 않아요. 너는 모른다. 나이가 어리니까. 나이가 어리고 난 많다. 넌 모르고 나는 안다. 넌 자식이고 난 어른이다. 그게 둘로 나누는 분별심이잖아요. 자식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리석은 무명 때문에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면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줘요. 있는 그대로 그 말을 들어줘요. 그들의 자유스러움을 허용해준단 말이에요. 내 뜻과 같지 않더라도. 내 뜻과 같지 않으면 다 묵살하고 내 뜻대로 해 이러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는 것이 진정한 자비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머릿속에 분별심이 있어서 내 뜻대로 하면 옳은데 제 생각대로 하면 틀렸다라고 굳게 믿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 말을 못 들어주는 거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이게 어리석은 사랑이에요. 어리석은 사랑. 너무나도 어리석은 사랑으로 아이들을 죽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아이들의 영혼을 망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부모님과 어긋나는 그런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법륜 스님의 그 증문즉설을 보다 보니까 자식 문제로 고민 상담을 하는 분들이 워낙 많더라고요. 그분들은 전부 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 심지어 이제는 내가 깨달아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스님 법문을 듣고 깨달아서 이제는 내가 자식에게 잘할 겁니다 해서 이제부터는 자식에게 잘하려고요.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애도 크고 다 큰 아들, 딸인데 이제는 내가 너한테 잘할 거야. 그러고 이제 막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맨날 찾아가고 나를 왜 초대하지 않느냐 그러고 너는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지,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냐 그러고 나는 부처님 법문 들어서 나는 지혜로워졌는데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러고 그렇게 지혜로워졌다고 하면서 그때까지도 나만 생각하는 게 나만. 자식이 부모 보기 싫다고 하는데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래서 질문하는 분들이 그래요. 그놈들은 정말 너무 정이 없단 말이지. 왜 나를 못 가게 하느냐. 그럼 애들은 뭐라고 그래요? 애들은 안 봤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자식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내가 저놈을 바꿔놔야 되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가가지고 저놈을 바꿔놓겠다는 법륜스님한테 혼나 이러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본인이 바뀌었다고 하면서까지도 나를 위해서 자식을 보지 않느냐. 아, 자식이 보기 싫다면 안 가주는 게 자식을 진짜 사랑하는 거지. 끝끝내 그렇게 고집을 하면서 쫓아가야 되겠느냐 하고 막 혼을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해를 못하세요, 이분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자식이 나를 아무리 싫어해도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자식을 만나고 손자들도 보고 그게 끝까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나라는 아상을 가지고 나라는 아상, 에고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둘로 쪼개지 않을 때 진정한 사랑이 생겨납니다. 진정한 지혜가 생겨나고 지혜와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둘로 나누지 않을 때가 진정한 지혜가 생겨나고 그러면 저절로 차별하지 않고 대평등심으로 바라보게 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어서 진정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사람들을 진정으로 자비심으로써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한 사람만 내 편만 좋아해 주는 거는 사랑 아니에요. 어리석음이지. 그걸 과도하게 특정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을 애착, 가래, 집착이라고 해서 불교에서는 없어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좋아하는 것도 갖지 마라. 과도하게 좋아하는 것을 가지면 갖지 못해서 괴롭다. 과도하게 싫어하는 것도 갖지 마라. 그럼 그들이 내 앞에 왔을 때 괴롭다. 무엇을 해도 좋은데 과도하게 취하거나 버리려고 하는 취사간택심, 그 분별심이 한 발 더 나아가서 취사간택심이 되었을 때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은
그러니까 내가 옳아라는 생각이 있으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내가 옳아라는 생각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법문이 귀에 안 들어와요. 법문은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내가 옳아라는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옳다라는 건 어디도 없다. 나는 틀렸다. 진실은 모를 뿐이다.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의식은 허망한 분별 망상심이다.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옳은 게 맞거든요. 그런데다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에서 증명해 줬거든요. 그게 틀렸다. 제가 하는 말은요, 어르신들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잘못 사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근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모든 생각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다 틀렸다기보단 절대적으로 옳다고 집착하면 그건 틀렸다. 절대적으로 옳거나 절대적으로 틀린 생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 어릴 때 6.25 겪으시고 그 힘든 과정을 겪으시면서 그렇게 힘들게 힘들게 때거리도 없이 힘들게 사시면서 당신이 성격이 강하시고 막 세시다 보니까 그걸로 이제 막 여태까지 살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자식들이 단 한 번도, 우린 어릴 때 크면서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부모님한테 아이 아버지 그거는 조금 틀린 생각이시고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죽습니다. 완전히 뭐 그냥 큰일 납니다. 진짜 한 번이라도 노라는 말을 하면 큰일 납니다. 정말 아버님 말이 법이에요. 법, 무조건 법. 그런데 아버님은 그 말이 법이라는 사실을 점점 더 확신을 하세요. 뭐 때문에 확인하신지 아세요? 아버님 말, 너 같은 훌륭한 자식을 키운 거 봐, 내가 맞지. 맨날 그 얘기를 하세요. 자식들한테 너희들처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운 거 봐, 이게 맞은 거잖아, 내 훈육 방식이 옳았잖아. 현실을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점점 증명해 주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그 말이 무조건 틀렸단 말이 아니고, 그 당시 옛날 어르신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살 수 없었어요. 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분들의 그 정말 피나는 노력과 애씀과 정말 고집스러운 그게 있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요. 그 마음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 또한 그 우리 여기 국제시장 영화 있잖아요. 아, 영화 국제시장을 보고서 와, 정말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많이 운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의 삶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너무 비슷하신 거예요. 그 정말 아버님의 마음이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너무 와닿더라고요. 뭐 여담을 좀 하자면, 그것도 그렇고 이제 제가 마음공부하면서 그 아버님에 대한 이런 마음들을 많이 이렇게 풀었다 할까, 이렇게 해서 아버님과 이렇게 많이 막 대화도 나누고 하면서 많이 풀고 나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 저 형제가 6남매입니다. 6남매인데 저만 아버님과 완전히 편안하다 할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버님에게 이제 무슨 말을 해도 아버님이 다 받아들여 주세요. 제가 출가하기 전에도 제가 이제 마음을 풀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고 놓아버리고 뭐 참회하고 다 마음을 비우고 이러면서부터 점점 그 아버님에 대한 뭐 미움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들이 녹아내려서 그것을 직접 표현도 하고 하면서 또 아버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진심으로 들어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는 맨날 했던 말이 아우 저에게 진짜 몇 번만 더 들으면 천 번 더 넘게 듣는다고 맨날 그러고만 살았는데, 진짜 궁금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오셨나, 어떻게 그 힘든 걸 어떻게 살았지가 너무 진심으로 궁금해서 진심으로 여쭤보니까
아버님이 너무 신이 나서 막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터지니까, 그때부터는 아버님이 제 말은 제가 아니다라고 해도 들으시고, 뭔 얘기를 해도 이제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하시고, 화도 안 내시고. 예, 그런데 이제 다른 형제들한테는 여전히 그러시거든요. 여전히 독재이시고. 내가, 아니, 아버님 그런 분 아니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질 않아요. 뭡니까? 아버님이 그런 것도 맞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 내가 바뀔 때 상대방이 변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님이 살아온 시대를 제가 무시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무시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님뿐 아니라 지금 젊은 사람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또한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옳고 어르신들은 다들 꼰대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생각에 집착하는 그게 잘못된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 생각에 집착할 때 저도 이제 젊은 친구들 장병들 만나서 얘기를 하면 제가 꼰대예요. 정말 심한 꼰대예요. 입을 딱 닫아버려요. 이제 꼰대 짓은 하지 말자. 중요한 사실은 제가 어느 편을 드는 게 절대 아니죠. 아시죠? 어떤 사람의 견해가 옳고 어떤 사람은 틀렸다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옳다라는 생각에 과도하게 집착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은 다 틀렸어요. 아무리 옳은 생각도. 부처님의 견해를 가지고 집착해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타종교인에게 이건 부처님 말씀인데 이게 틀렸다고 하면서 막 싸워보세요. 100% 여러분이 틀렸습니다. 이게 절대 진실이라고 집착하고 고집하는 동안은. 그래서 불교로 인한 종교전쟁이 잘 없는 거예요. 불교는 내가 맞고 너희는 틀렸어. 그냥 너희는 죽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맞아라를 고집하지 않아요.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듣지, 듣고 말지. 저도 뭐 법회 자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냥 사적인 자리에서는 그 누구와도 싸우지 않아요. 틀린 얘기 해도 그냥 들어주지. 제 얘기 옳다, 뭐 제 법이 옳다, 뭐 법이 어쩌고 제 깨달음이 어쩌고 일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듣고 차라리 듣고 제가 지는 게 낫죠. 왜냐면 들을 귀가 없는 사람한테 들었다가는 큰일 나는 공부예요. 이 공부가 아무 앞에서는 할 수 없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누는 마음, 이게 머리의 습관이거든요. 분별심의 특징이거든요. 이렇게 둘로 나누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지혜롭게 보지 못하고 자기 고집으로 보게 되고 자기 옳다는 아집으로 보게 되고 그래서 진정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못하게 돼요. 진정으로 자비심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둘로 나누지만 않으면 자비로운 마음이 일체에 평등해집니다. 일체의 자비로운 마음이 저절로 평등해지고 진여가 깨달음이 스스로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와 너라는 두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나다 너다 하는 최초의 분별이 나다라는 생각, 너다라는 생각, 나와 나 아닌 것이라는 생각, 그게 최초의 분별심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를, 이거를 진짜 나라고 생각한다면,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진짜 허망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100년도 안 되는 인생, 앞으로 남은 인생 우리 뭐 50년도 안 남았잖아요. 50년도 안 남은 인생을 살다가 죽을 거예요. 이게 나면 불과 이제 한 1, 20년, 2, 30년 사이에 병들고 늙고 죽어갈 거예요. 50년도 안 돼서 죽을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50년 엄청 긴 세월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천상시계 시계로 보면 욕계 6천의 세계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1600년이 거기 하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년을 막 죽을똥살똥 살면서 성공하려고 애쓰고 기를 쓰고 막 성공에 목매면서 100년을 살다가 죽었는데 죽고 나면 천상세계 신들이 죽고 천상으로 올라가면 천상세계 신들이 어디 뭐 화장실 갔다 왔어? 한 시간 전까지만 해도 여기 있었잖아. 어디 갔다 왔나 봐? 이런단 말이죠. 경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욕계 천상이 그래요. 욕계가 새끼나 무새끼 같으면 나는 100년을 살다 돌아갔는데 새끼나 무새끼 천상에서는 눈 깜빡하기 전까지만 해도 여기 있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인간계 1000년, 인간계 100년은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이 길다고 생각해가지고 허망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몸을 건강하게 해서 더 오래 살까? 오래 살아봐야 뭐 거서 버리게요. 뭐 90을 사나 100을 사나 뭐 80을 사나 100을 사나 뭐 제 관점이 아니라 천상세계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잖아요.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시간이 사실은 허망한 거거든요. 그게 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르신분들 돌아보니까 내 80세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누가 80세 같잖아요. 그 실제 그 같은 게 아니고 실제가 그래요.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시간은 허망하게 자기 의식에서 나타나는 환상이에요. 시간을 경험해 봤습니까? 냉정하게 시간을 경험해 봤습니까? 그냥 언제나 지금만을 경험해 봤잖아요. 시간 없는 지금밖에 경험 안 해 봤잖아요. 시계를 보고서 시간을 경험한다고 착각할 뿐이지.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냥 지금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죽을 때 깨어나도 지금밖에 없어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허망한 망상으로 살아온 세상이 너무 견고해서, 너무나도 견고해서 이런 본문이 소화가 안 돼요. 어지간히 공부 많이 하지 않고 업습을, 업장을 소멸시키지 않고 깨지 않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옳다 그러다 하는 세상에서 뭐 윤리 도덕적인 것 중에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도 젊은 사람이 윤리 도덕을 알아야 뭘 얼마나 알겠어요. 세상에서 옳고 그름을 알아야 얼마나 알겠어요. 옳고 그름은 안다고 해도 다 틀린 거예요. 저는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제가 얘기할 자격이 됩니까? 옳고 그름이라는 세상의 잣대에서 옳고 그름은 윤리 도덕 선생님이나 교수님들은 훨씬 더 많이 알겠죠.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전 몰라요. 아는 게 없어요.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은 옳고 그름 너머에 맞고 틀림, 좋고 나쁨, 선악, 대소장단, 니 나 하는 이 둘로 나누는 분별 너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너 나 하는 두 가지 마음을 품으니까 부처를 대면하고도 부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100% 부처를 이렇게 대면하고 있어요. 매 순간 뭘로 지금 숨을 쉬고 뭘로 제 말을 들어요? 여러분 귀로 듣는다고 하지만 뭐 뇌와 귀와 합작해서 제 설법을 듣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지금 딱 죽어보세요. 귀가 듣는 거면 죽고 나도 귀가 들을 수 있어야죠. 죽는 걸 떠나서 딴 생각 한참 딴 생각하고 있으면 어때요? 저는 분명히 말을 했는데 딴 생각하느라고 제 말을 못 들어요. 보조의식 귀가 있는데, 귀가 작동하고 있는데도 귀가 듣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귀가 듣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눈이 본다고 생각하지만 눈알을 쑥 뽑아놓고서 보라를 보세요. 저를 볼 수 있나? 그 눈알이 볼 능력이 있나? 시신경을 쭉 뽑아놓고 보라를 보세요. 볼 재간이 있나? 눈을 뜨고 있는데도 딴 생각하면 못 보는 경우도 많잖아요. 눈이 보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이 법이 봅니다. 법이. 법 하나가, 이 법 하나가, 마음 하나가 여러분 모두에게 작동을 해요. 하나로서. 그렇다고 막 인도 힌두교처럼 아트만이라는 게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내 죽고 나면 아트만이 살아서 윤회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아트만 같은 그런 불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따로 있으면 불이법이 아니잖아요. 불이 중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따로 있을 수가 있어요? 아트만이 따로 있다? 그럼 분별이잖아요. 분별이잖아요. 하나이기 때문에, 불이법이기 때문에 그런 게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라고 해도 있고 없고 중에 있는 걸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성을 설법하면서도 불성은 따로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따로 없다, 이게 불성이니까. 불성 있나? 없나? 하는 게 그게 불성이거든요. 하나가 하나를 알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눈이 눈을 볼 수 없잖아요. 눈은 딴 건 다 볼 수 있는데 눈은 자기를 못 봐요. 나니까. 보는 것과 보는 눈이 하나잖아요.
눈이 눈을 어떻게 봐요? 다른 걸 보면서 여기 눈이 있구나고 알 뿐이지. 그래서 법이 법을 보는 거예요. 법이 법을 보는 것. 내가 법을 보려고 하면 법을 못 봅니다. 내가 어떻게 법을 볼 수 있어요? 나라는 아상과 에고는 결코 법을 볼 수 없습니다. 내가 법을 보는 순간 거기 아상과 에고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법이 드러난 거예요. 본래 있던 법이. 늘 이렇게 매미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여러분의 불성이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이 매미소리에서 살아있잖아요. 여러분의 자성, 본래 면목이 여기서 살아있어요. 이렇게 살아있어요. 즉, 이걸 알아요, 여러분은. 이게 죽비를 흔드는구나, 이거는 분별이고, 죽비를 치는구나, 이거는 분별이잖아요. 생각이잖아요. 미국 사람은 죽비라는 말 생각도 없고, 흔든다는 생각도 없어요. 한글로. 불성은 여러분에게도 있고, 까난 애기에게도 있어요. 고양이에게도 있고. 그러면 보세요. 까난 애기에게도 확인되고, 고양이에게도 똑같이 확인되고,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확인되는 거, 그것이 불성이에요. 언제나 늘 있는 게 불성이에요. 없던 게 새로 나타나는 건 결코 불성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나에게 없는 능력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면 그때 내가 깨달은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완전 깨달음을 착각한 거예요. 내가 깨닫고 나니까 갑자기 전생이 보인다. 없던 능력이 생겼다. 그거는 불성의 작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신통자재한 능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 쫓아다니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깨닫겠다고 신통한 능력을 가진 사람 쫓아다니고 그 사람을 도인이라고 여기고 나에겐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을 쫓아다녀야 되겠다. 큰일 날 일입니다. 그건 법이 아닙니다. 제가 명명백백하게 자신이 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정도의 얘기는. 신통자재함을 가지고 있다. 나에게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도인 아니에요. 절대 도인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본유, 금유라고 그랬어요. 본래 깐나리기 때부터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가지고 있는 거, 그걸 확인하는 게 견성이에요. 본래 있던 걸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자성이라 그러지. 자기의 본래 가지고 있던 성품이라고 하잖아요. 본래 가지고 있던 거를 확인하고 나니까 아, 이거였어? 하고 감을 잡는 거예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맨날 가지고 있던 거고 맨날 쓰고 있던 건데? 이걸 가지고 뭘 깨달음이라고 해. 그렇게 거창하게 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전부예요. 이거 아니면 이게 전부예요, 그냥. 그래서 이걸 평상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확인하려면 신통한 능력이 생겼다? 그거는 삿된 마장이에요. 옛날하고 똑같아. 깨달았는데 똑같다. 그럼 이제 좀 비슷한 거예요. 본래 있던 게 있어요? 그러면 본래 있던 걸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깐난 애기가 있습니다, 여기. 옆에 깐난 애기가 있고, 여기 고양이가 있어요. 여기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 세 명이, 세 존재가 있는데, 세 분의 부처님이 있는데, 매미소리가 들려요. 이 사람은 매미소리구나 알죠, 그죠? 그건 불성이 아니에요. 매미소리구나 아는 마음. 고양이는 매미라는 말을 몰라요.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고양이는 매미 안 해요. 야옹만 하지. 고양이는 몰라요. 깐는 애기도 몰라요. 매미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을 뿐 아니라 매미라는 말도 할 줄 모르고 매미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 셋이 똑같은 게 하나 있죠. 이 소리를 얘도 듣죠. 근데 죽비 소리인지 아는 건 얘만 알아요. 그거는 불성이 아니다. 분별이다. 분별 이전에 깐난 애기도 자다가 옆에서 귀에다가 알아요. 깜짝 놀라 깨요. 고양이가 낮잠을 자고 있다가 깜짝 놀라 깨요. 불성이 깨는 거예요. 부처가 깨어 일어나는 거예요. 단순하죠? 심플하죠? 이 세 존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쓰고 있는 것, 그게 불성이에요. 눈으로 가면 보는 작용으로 일어나고, 귀로 가면 듣는 작용으로 일어나고, 이게 다, 뭐랄까, 이걸 그래서 윗바사나라는 용어를 쓰죠. 알아차린다.
알아차리는 능력, 이게 뭔지 분별하는 능력, 분석하는 능력은 다 다르지만 그냥 근원적으로 소리가 들릴 때 들린다는 걸 알아차리는, 분별 이전에 알아차리는 능력, 보고 알아차리고 듣고 알아차리고 냄새 맡고 알아차리고, 냄새 난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맛보고 알잖아요. 차고 더운 것을 아는 마음, 생각 일어날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진울 스님 같은 분은 공적 영지심이라고 그랬어요. 공적해 텅 비어서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있는 것도 아니고 모양이 있거나 빛깔이 있거나 크기가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로지 이거밖에 없다. 여러분과 제가 다 따로따로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마음 하나가 여러분 지금 듣는 걸 하나가 하고 있어요. 하나가. 그 우리는 하나예요. 진짜로. 네, 개념으로 하나가 아니고 하나가 지금 이걸 듣고 있어요. 지금 어떤 사람은 법문 듣는데 지금 짜증나게 매미 소리가 때문에 못 듣잖아. 매미 좀 조용히 좀 해. 짜증을 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원하다 할 수도 있지만 그 분별 이전에 이것을 아는 첫 번째 자리의 마음, 분별 이전에 그 첫 번째 자리에서 그냥 보고 듣고 맛보고 아는 마음, 그걸 뭐 이름을 붙일 수 없죠. 뭐 이거는 어떻게 생긴 줄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어요. 크기가 없고 모양이 없고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이것은 그래서 허공성이라는 말도 하죠. 허공성. 이거 하나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한다?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이건 분별의 망상이 하는 걸 가지고 나라고 여기니까 내가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걸 보고 아 짜증나네, 꼴 보기 싫어, 이거는 내 분별이 하는 거예요. 이건 주인이 아니에요.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그게 내 주인이에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 본다, 맛 본다, 먹어 본다, 감 좀 느껴 본다, 생각해 본다, 전부 다 보는 거예요. 사실은 보는 게 근원이에요. 분별 없이 보는 거,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관한다리잖아요. 관한다, 지관. 분별망상을 지, 그칠지, 멈추고 그치고 관,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게 법이에요. 근데 위파사나를 하면서 사람들은 명상을 하면서 열심히 보면서 이 보다 보면 깨닫겠지, 이 보는 그놈이 깨달음인 줄 모르고 이 깨달음을 가지고 깨달음을 찾는 거예요. 열심히 보면서 이 보다 보면 깨닫겠지 하고 뭔가를 찾아요. 그러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눈을 가지고 눈으로 열심히 뚫어져라 보다 보면 내 눈이 앞에 이렇게 어떻게 딱 나타나겠지, 그 생각하면서 허공을 천년만년 응시해 보세요. 거기 눈이 나타나나. 눈으로 눈을 보려고 하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견성하려고 하는 사람이 윗바사나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면서 관찰하다 보면 짠 하고 법이 나타나겠지,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법을 볼 수 없다, 확인할 수 없다. 윗바사나 하는 그것이 그건데, 이 보는, 듣는, 이것이 바로 법인데 어떻게 이걸 따로 찾으려고 해요? 따로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제 말은. 왜? 둘로 나누는 건 진리가 아니니까. 불이법, 불이, 아니 불자에 둘, 이자, 둘이 아니다. 이건 둘, 셋, 넷, 다섯, 쪼개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과 내가 둘이 아닌 하나라니까요. 하나의 법이 보고 듣고 맛보고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각자가 하나의 법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법을 가지고 듣고, 이렇게 각자가 이 하나를 쓰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거짓 자, 에고, 아상이라는 분별심, 분별심의 환상, 분별심은 실체가 없이 인연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인연 따라 일어나요. 실체가 없어요. 이 소리가 인연, 여기 소리가 죽비 소리가 없어요. 인연을 화합해 주니까 소리가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럼 이 소리는 어디 있어요? 실체가 있어요?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갔어요? 어디서 왔죠? 어디로 돌아갔죠? 온바 없이 왔다, 간바 없이 가고 끝났죠, 그죠? 여러분, 에고의 나는 똑같아요, 이거랑. 온바 없이 왔다가 간바 없이 가요. 내 생각, 느낌, 감정,
전부 다 원법 없이 왔다가 간법 없이 가고 끝나버렸어요. 근데 옛날에 가졌던 감정을 붙잡고서는 아, 나도 지금도 그때 그 설레는 감정을 느끼고 싶어. 뭐 이미 지나간 마음, 옛날에 내가 부자였는데 그 마음을 아직도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쥐고 있는 거예요. 떠나간 건 끝나버린 거예요. 내 생각 속에서만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심 불가득. 죄의식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게 내 죄의식에 집착했을 때만 그게 죄가 되지 죄라는 건 본래 없어요. 물론 이 말이 죄의 과보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과보는 받습니다. 그런데 실체면, 죄가 실체면 누굴 죽였으면 똑같이 죽는 걸로 과보를 받겠죠. 근데 이게 실체가 아니라서 다르게 익어갑니다. 업보를 다르게 받아요. 보호라는 말은 다르게 익어간다는 뜻이에요. 업보의 보는 똑같이 죽인 살생의 역을 지었어요. 어떤 사람은 죽으면서 갚아요. 어떤 사람은 다르게 갚아요. 왜? 그 이후에 내가 어떤 업을 또 다르게 지었느냐, 신구의 삼업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얼마나 복을 짓고 살았느냐, 얼마나 지혜를 닦으며 살았느냐. 옛날에 아무리 나쁜 놈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복과 지혜를 닦으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면 업보를 받긴 받아야 되는데 다르게 받는다. 그러니까 소금물의 비유를 부처님이 드셨잖아요. 소금물, 나쁜 짓을 하면 여기 소금물이, 내가 먹어야 될 소금물이 자꾸 쌓여요. 언젠간 이 소금물을 먹어야지만 끝나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많이 하면 이만큼 있는 소금을 내가 다 씹어 먹어야 돼요. 고통스럽게. 그런데 복을 짓고 지혜를 닦아서 내 그릇이 넓어지잖아요. 나라는 아상, 에고, 이게 나야라고 생각하면 나라는 그릇 안에 소금이 자꾸 쌓여요. 그래서 내가 이 소금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병에 병이 나거나 말기 암 판정을 받거나 죽거나 남들한테 사기를 당하거나 이래서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마음 공부를 하면, 복을 지으면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남들에게 복 지을 수 있을까요? 내 것만 집착하는 사람이 복 지을 수 있을까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자각이 조금 더 깊어지는 사람만이 상대방에게 복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 커지는 건 지혜가 커지는 것과 똑같아요. 복의 그릇, 지혜의 그릇이 커집니다. 지혜의 그릇이 커지면 이게 내 몸이 아니라 우주 전체가 내 몸이 돼버려요. 근데 우주 전체가 내 몸이 되면은 의미 없, 뭐 더 이상 할 말도 없지만 내가 그릇이 요만했다가 소금을 이만큼 다 먹어야 되는데 내 그릇이 이만큼 커졌어요. 이만큼 커졌어요. 내가 복도 많이 지어서 파, 야채, 이만한 냄비에다가 소금을 넣고 파, 야채, 물 막 넣고 끓여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복이 있어요. 그러면 그 소금을 먹긴 다 먹어야 되는데 맛있게 찌개를 만들어서 밥이랑 같이 맛있게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먹어도 어쨌든 소금물은 다 먹은 거죠, 그죠? 어쨌든 먹은 거예요. 업장이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업보를 받으면서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업보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게, 업보를 받긴 받아요. 그런데 거기 더 이상 휘둘리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진짜 법력이에요. 법의 힘. 법력은 강한데 업력은 가짜예요. 작아요. 왜? 업력은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이미 지나간 게 진짜 힘이 있어요? 진짜 이미 지나간 건 힘이 없어요. 즉 여러분이 옛날에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그건 힘이 없어요. 뭐만 힘이 있어요? 지금 여기 이것만 힘이 있어요. 진짜 힘의 원천은 지금이에요. 지금 여기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죄업에 끄달려갈 필요가 없다. 과거에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진심으로 참회하고 마음 공부하고 복 지으면 그 죄업은 사라진다. 엄격히 말하면 사라진다가 아니라 사라지는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을 뛰어넘는 공부인 거예요. 이 공부는 생사가 사라지는 공부예요. 생사는 이 몸을 나라고 동일시했을 때만 일어나는 허망한 환상이에요. 진실로 이 자리는 생사가 없어요. 생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자리는 모양이 없고 크기가 없고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 부중불감하는 자리인데 어떻게 생멸이 있겠어요? 이 우주는 하나의 바다예요. 하나의 바다. 여러분들은 바다 위에 올라와 있는 물결이에요. 물결. 이 물결은 저 물결을 보면 비교해요. 저 물결은 크고 멋있는데 이 물결은 멋있지도 않네. 난 저 물결같이 되고 싶어.
물결들끼리 허망하게 분별하는데 그 물결이 물결인 채로 바다죠. 물결을 바꿔야지 바다가 돼요? 물결인 채로 그대로 바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중생인데 중생인 채로 그대로 부처입니다. 완벽하게 부처입니다. 부처로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부처예요. 밀가루의 비유처럼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세상에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전부 다. 그 하나의 밀가루 반죽이지 어떻게 너하고 나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저 광안리 앞바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무수히 많은 인파들 그들과 다르지 않아요. 저와 다르지 않고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명명백백하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 같은 게 무슨 부처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려면 그렇게 사셔야 되는데 첫째, 이 불교는 일단 믿음이 바뀌어야 돼요. 신해 행정 이러잖아요.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법문 듣고 이해하고 그러면 행이 되고 증득이 돼버려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나는 나의 진정한 참나는 진정한 나는 죽어도 죽을 수가 없어. 나는 죽을 수 없어. 나는 괴로울래야 괴로울 수 없어. 나와 너는 둘일 수가 없어. 나는 이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가 바로 나다. 이 우주 자체가 바로 나고 법이 바로 나고 진리가 나고 신이 난데 내가 어떻게 죽고 살 수가 있느냐. 그 허망한 생각만, 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만 죽을 수 있고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인 척하며 살았어요. 근데 계속해서 걔는 지 혼자 주인인 척하며 살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한 발 떨어져서 그 윗바사나는 거예요. 한 발 떨어져서 관찰한다. 내가 연극의 주인공인 줄 알고 연극 속에 살다가 한 발짝 떨어져서 관객석으로 내려와서 내가 하는 연극을 그냥 지켜보는 자로 남아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관객석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이걸 나라고 생각하면 내가 괴롭고 내가 죽고 살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실패하고 저놈이 내 말 안 듣고 그러니까 내가 괴로워 죽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게 이 몸이 여러분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는 이 바탕에 있는 법이 여러분이 법이 마음이 본성이 그 본성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는 연극을 재미있게 지켜보는 거예요. 구경꾼이 되어서 즐겁게 바라보는 거예요. 관람객이 있는 사람은 주인공이 죽든 살든 몰입은 하지만 막 눈물 흘리다가도 딱 끝나버리면 그냥 웃으면서 떠나가요. 언제나 몰입은 하지만 몰입은 하잖아요. 그죠? 울고 웃고 하면서 영화를 봐요. 몰입은 하는데 거기 빠지진 않아요. 이게 연극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어요. 근원에서는. 겉으로는 연극 다 하지만 울고 웃고 다 하지만 깨달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확히. 즉 깨닫고 난다고 울 때 안 울고 웃을 때 안 웃지 않는단 말이죠. 울고 웃고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영화를 재밌게 봐요. 깨닫고 나도. 그런데 영화인지 확실히 아는 거죠. 그거의 차이일 뿐이지. 그런다고 해서 그 영화가 거기서 단박에 끝나버리진 않아요. 겉으로 보는 영화는 끝나지 않아요. 꿈에 비유해서 보면 꿈은 꿈을 깨면은 꿈을 딱 깨지만 이 현실은 꿈을 깨더라도 자각몽처럼 꿈속에서 이게 이제 꿈이구나라는 걸 알고 그 꿈속에 살아요. 자유롭게, 완전히 자유롭게. 세간에는 어리석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돌을 가지고 다시 돌을 찾으려 하는구나. 돌을 가지고 돌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돌을 찾으려고 하시죠? 깨닫고 싶으시죠? 그죠? 100% 깨달을 수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냥 깨달아 있어요. 여러분이 돌을 찾고 싶고 깨닫고 싶어요. 내 성품을 확인하고 싶은 그 마음이 도예요. 뭐가 지금 깨닫고 싶어요? 이 몸뚱아리가 깨닫고 싶어 할 수 있어요? 내가 화두를 깨야 되는데 서슬이 말하는 저 마음을 내가 확인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요? 이 마음이니까 그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 먹고 뭔가 이게 답이니까
이 먹고 해서 답을 찾는 게 아니고 이 먹고가 답이라는 사실을 문득 자각하는 거예요. 회광반조. 이 먹고 하고 답을 밖으로 계속 찾다가 어? 이 먹고? 이게 답이었구나. 도가 무엇입니까? 도가 무엇입니까? 이게 답이었구나. 그 사실을 문득 자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반조선이라고 불러요. 조사선을 반조선이라고 불러요. 돌이켜 회광반조하는 것이다. 문득 자각하는 거예요. 밖으로 늘 찾다가 온갖 이치를 두루 찾기에 바쁘지만 자기 몸도 스스로 구제하지 못해요. 보세요. 오로지 남의 글과 어지러운 말만을 찾아서 지극한 이치가 묘하다고 좋다고 스스로 말하면서 애만 쓰고 공도 없이 인생을 헛되이 보내고 영겁도록 생사의 바다에 빠지는구나. 자, 이 당시도 이랬던 거예요. 이 당시도 이런 스님들이 많았던 거예요. 평생을 투신해서 불교 공부를 하고 좌선을 하고 수행을 한다고 했는데 경전 본다고 하고 그때는 그 경전 공부하는 교종과 좌선하는 선종, 뭐 아니 선종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주로가 교종이었죠. 선종이 나오기 전에는. 근데 그 교종에서 주로 하는 수행법이 전부 다 좌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좌선한다고 앉아있거나 아니면 경전 본다고 경전만 냈다 들이파되는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죠. 지금 불교계 현실이 어떻습니까? 딱 이렇잖아요. 30년, 40년 선방에 앉아있으나 30년, 40년 불교학과 교수로 불교학을 파나 답이 안 나와요. 자기 성품을 확인하지 못해요. 오로지 남의 글과 어지러운 말만을 찾아서 지극한 이치, 그 이치적으로는 막 훌륭하니 워낙 훌륭하니까 불교 공부를 공부 머리 똑똑하신 분들이 불교 공부를 해보면요 정말 막 주로 우리 처사님들 같은 경우 이제 평생 일하시다가 나중에 불교를 딱 만나고는 완전히 불교에 완전히 몰입돼 가지고 정말 막 극찬에 극찬을 하세요. 내가 왜 한 살에도 젊었을 때 이런 걸 못 만났을까? 이거는 경전을 보니까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가르침이고 어마어마한 교리들하는 거예요. 뭐 심리 상담 치유, 제가 군에 와서 심리 치유, 심리 상담 관련된 자격증 막 10개도 더 땄을 거예요. 요즘 우리 전 세계 유명한 유행하는 심리 치유, 심리 상담 관련된 막 모든 걸 다 교육권을 받죠. 왜 우리 군에서는 장병 상담하니까 그걸 보내줘요. 교육기관에. 그래서 이 나라 돈으로 그 공부 다 했어요. 제가 심리 치유, 심리 상담 다 해봐서 알아요. 해봐서. 그거 한다고 답이 안 나와요. 제 얘기만 이런 게 아니에요. 심리 치유, 심리 상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 신도님들이나 우리 법원님들 중에도 많아요. 그분들이 정말 이 심리 치유 여기서는 기법 같은 건 참 좋은 것들도 있지만 여기서 근원의 답은 없다. 부처님 가르침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여기저기서 유명해서 점 봐주는 많은 분들이 저하고 또 인연 있는 분들이 몇몇 분들 계세요. 어마어마하게 용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이거는 뭐 진리와는 아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그냥 이 봐주는 거는 이 봐주는 거지만 나는 정말 간절하게 진리를 깨닫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것도 그만두고 싶지만 내가 어쨌든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이건 하는데 그래서 이걸 하면서도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하도록 마음 공부를 하도록 방편으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그 어디 가보세요. 어디 사상, 철학, 종교, 교리 무슨 어떤 도서관 가서 도서관 다 뒤집어 보세요. 어지러운 말과 글만 한다고 해서 거기 진짜 법을 확인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물론 그 중에는 이제 좋은 책들이 있죠. 이렇게 경전이라든지 어떤 깨달음을 얻은 안목에서 이 법의 안목에서 쓴 책. 그러니까 하여간 핵심은 그거예요. 법의 안목에서 법의 자리에서 나온 글과 말. 그것도 그 경전도 결국에는 뗏목이라서 버려야 될 것이지만 그 법의 자리에서 나온 글이냐 아니면 법과는 무관하게 그냥 쓴 글이냐. 법과는 무관하게 쓴 글이 훨씬 재밌죠. 재밌기야. 의식이 충족되니까, 분별심이 충족되니까. 우리는 분별심의 충족을 최고로 알고 살아왔으니까. 근데 이 공부는 그것과 딱 담쌓고 이 법에 매진하려는 마음이 강력했을 때, 발심이 강했을 때 그때 이 업의 추진력,
업의 습관력을 딱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대기권 바깥에 로켓이 뚫고 나가려면 이거를 뚫고 나가는 힘이 어마어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강력한 힘으로 확 뚫고 나가면 그 다음부터 힘들 필요 없듯이 우리가 이게 딱 자기 성품을 확인하는 때까지는 여기 오로지 1번이다, 내 인생의 1번이다라는 마음으로 여기 매진하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어요. 제가 또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도 하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지금. 일반 불교를 아는 사람들이나 뭐 다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죠. 부처님 당시와 선의 황금기 때 그때만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방편이 그렇게 진리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에서는 다 방편만 치중하다 보니까 그 방편이 진리라고 알고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을 수는 없다. 우리는 못 깨닫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님들한테 복이나 지으면서 선방에 가서 대중공양이나 하면서 선방 문고리만 한번 잡으면 그 복으로 다음 생에 깨달을 수 있다. 좀 심하게 말하면 그런 미친 소리를 하면서 선방에 문고리 잡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의 나약한 사람이겠어요, 여러분이? 스님들은 깨달을 수 있는데 나는 못 깨닫는다. 이건 불이법이 아니잖아요. 진리가 아니잖아요. 스님과 신자가 다르다. 이거는 완전히 어리석은 분별망상이잖아요. 분별이잖아요. 여자는 못 깨닫는다? 이건 완전히 분별망상이잖아요. 남자, 여자라는 분별이잖아요. 여러분, 남자, 여자 없습니다. 남자, 여자는 분별이에요. 생각이에요. 생각이에요. 그런 둘러나는 분별이 있으면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심지어 한 발 더 나아가서 참선을 열심히 하고 오랫동안 하고 10년, 20년, 30년 공부한 사람과 지금 막 공부 시작한 사람 전혀 차별 없습니다. 오히려 30년 공부한 사람보다 지금 막 시작한 사람이 훨씬 빨라요. 정말 저는 그걸 두 눈으로 너무 많이 목격하니까 이제 막 공부 시작한 사람이 한 달, 두 달, 세 달 만에 스님 말씀하신 그 자리에 난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이 자리를 스님 이걸 가지고 30년 공부한다고요? 30년 동안 선방에서 이걸 몰라가지고 있는다고요? 그게 말이 되나요, 스님? 저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 이 간단한 걸 뭘 그렇게 어렵게 해도 못 깨닫는다고 하나요? 무슨 연겁 동안 몇 겁을 공부한다고 하나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요. 스님, 그분은 진짜 불교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안목이 없어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참 오래 공부한 우리 불교인으로서 부끄럽더라고요. 그분 앞에서. 지금요 여러분, 기독교 천주교 신자분들, 무교인분들, 그런 분들이 이거 본문 듣다가 진정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가 스님에게서 내가 만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 기독교 독실하고 천주교 독실한 분 중에 몇 사람이 이렇게 이 성품을 몇 달 안 돼가지고 확인하고 너무나도 감동스럽게 막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분들은 불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데다가 또 그분들 중에는 불교는 나쁜 종교야 뭐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나는 종교 몰라. 불교도 몰라. 뭔지 몰라. 근데 불교, 여러분 기독교 천주교인데도 불교? 뭐가 있나? 그냥 뭐 이 정도로 생각한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 불교가 뭔지 몰라. 난 기독교는 알았지만 불교는 뭔지 몰랐어. 근데 법문 들어보니까 불교가 이게 하나님 가르침과 다르지 않네. 이게 진짜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가 다를 수가 없겠다. 그러고 제로. 나는 불교가 뭔지 몰라요. 기존 불교에서 가르친 게 뭔지도 몰라요. 불교 역사가 뭔지도 몰라요. 방편이 뭔지도 몰라요. 염불, 독경, 절 이런 거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저한테 듣는 얘기가 처음으로 불교를 만난 거예요. 그냥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금방 빠져들어요. 금방 빠져들어요. 독실한 기독교 공부 엄청 열심히 하던 분이 전화가 와서는 갑자기 법문을 듣기 시작했는데 하루에 24시간을 듣는 것 같다고. 뻥 조금 섞어서 거의 24시간을 듣는 것 같다고. 며칠 안 됐는데 뭐 금강경, 반야심경 뭐 무슨 뭐 몇 개 시리즈 강의를 다
다 들었다고 그러고, 그분 표현이 하나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여기서 만났다. 종교통합, 이게 종교통합이네. 이미 진리는 이미 통합되어 있네. 이거는 종교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가르침은. 부처님 가르침은, 부처님이 종교를 만들려고 오셨을까요? 종교를 만들려고 했던 의도도 없었고, 종교 가르치려고 온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깨닫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수없이 많은 외도들이 많았어요. 바라문들이 엄청 많았어요, 부처님 제자들 중에. 바라문들, 또 육사외도들 엄청 많았습니다. 그 심지어 부처님은 육사외도 타종교를 열심히 후원하던 엄청난 부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부처님 법문 듣고는 바로 부처님 제자가 돼서 불교 교단을 지원했어요. 그 부처님이 그 사람 불러가지고, 야, 당신이 스님들만 후원을 하니까 그 자이나교 신자들, 자이나교 수행자들은 먹을 게 없지 않느냐. 옛날에 하던 것과 똑같이 자이나교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올려라. 그리고 여력이 있으면 스님들에게도 공양을 올려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내 종교, 자이나교와 경쟁되는 불교라는 종교를 내가 키워야 돼, 이 생각이 있으면 부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목적은,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불교 교세를 확장해야 된 이런 어리석은 망상을 하는 거지. 정말 지혜로운 거는 괴로움을 해결해 주겠다. 기독교 신자, 천주교 신자가 어디 있어요? 법에. 다 하나인데. 사람들의 모든 존재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는 거, 이게 공부예요. 이게 마음 공부예요. 이게 종교 아니에요, 이거. 제가 하도 불교 안에 있는 분들이 너무 불교에 대해서 오래된 편견이 강하니까 이 옷과 이 헤어스타일이 불자들에게는 먹히니까 제가 꺼주하게 하고 어디 시내 나가서 이런 얘기 해보면 누가 듣겠어요. 방편으로 이렇게 스님의 모습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여기 스님이 뭔 필요가 있고, 제가자가 무슨 차별이 있고, 남녀가 무슨 차별이 있고, 공부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오로지 내가 이 마음 공부하겠다라는 발심 하나, 그게 이 공부의 시작과 끝을 좌우해요. 그래서 이렇게 남의 글만 말만 찾아다니고 그냥 좋다고 말하더라도 애만 쓰고 공만 들이구면서 일생을 헛되이 보내게 되고 영겁도록 생사의 바다에 빠지게 돼요. 지금까지 불교계가 그래 왔잖아요. 이 혼탁한 애욕에 묶인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깨끗한 마음이, 깨끗한 지혜의 마음이 스스로 번뇌한다네. 이 혼탁한 애욕, 집착, 이 세상 모든 게 다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허망하게 왔다 갈 건데, 허망하게 왔다 가는 건데, 여러분 제가 이럴 때, 이게 참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 소리를 얘기하는 거는, 이 소리는 왔다 가는 거, 왔다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랑 똑같아요 할 때, 이 소리를 얘기할 때는 왔다 가는 생사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법, 생사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근데 이 소리를 듣는 그놈을 얘기할 때는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법도 있고 분별도 있어요. 또라패 잣나무를 분별해서 생각하면 그거는 분별에 떨어진 건데, 분별에 떨어지지 않으면 또라패 잣나무가 바로 법이에요. 이 분별을 잘 아시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실제라고 생각하고 실체라고 여기면 집착하고 욕망을 일으키고 애욕을 가져서 막 많은 걸 가지려고 하고 집착하고 욕망을 가지면서 그게 진짜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애욕과 집착을 버리지 못하면, 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진짜 좋아 죽겠고 집착하고 갖고 싶어 죽겠으면 법과 가까이 갈 수 있겠어요? 법과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법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물론 이 말이 법을 깨달으면 돈도 안 벌겠구나, 그것과 다른 얘기예요. 법을 깨달으면 허망한 꿈인 줄 알고 즐거운 꿈을 꿔요. 행복한 꿈을 꾸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자식 키우고 똑같이 다 해요. 근데 그게 허망한 줄 알고 하는 거예요. 영화인 줄 알고 영화에 몰입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끝나면 딱 털고 가는 것처럼 그 괴로움이 딱 와도 거기 반응은 하지만 바로 법의 자리로 딱 돌아와서 아무 일 없는 자리에서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생활을 훨씬 지혜롭게 하죠. 훨씬 효율적으로 하죠. 왜냐면 계속 그 상처에 괴로운 마음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바로 털어버리고서 딱
일을 하니까 훨씬 효율적으로 일을 하게 돼요. 분별 망상이 없으니까 생각도 훨씬 효율적으로 일어나고. 그러니까 현실 생활을 훨씬 잘 살아요. 깨닫고 나면 훨씬 더 빨리 부자가 된다니까, 쉽게 말하면 훨씬 더 빨리 성공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불교 공부하면 다 그냥 가난에 찌들어지는 줄 알고 착각해서. 부처님 당시에 보세요. 무수히 많은 장자들, 부자들, 임금들 전부 다 부처님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 부처님은 부처님 제세 시에 수십 개 막 백여 개 이상 되는 절들을 참관하셨어요. 벌써 그 부자들이 한 명의 부자가 절 하나를 져서 드리고 그랬으니까. 그 당시에 무수히 많은. 그래서 깨끗한 본래 우리에게 본래 갖추고 있는 깨끗한 마음이 스스로 번뇌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애욕에 묶여버리면, 집착에 묶여버리면, 이 깨끗한 본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번뇌의 마음이 주인 자리를 딱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 이 공부는 딱 자기가 번성을 확인하고, 아, 내 주인이 이 분별이 주인이 아니라 이 법이 주인이구나, 이 마음이 진짜 마음이 주인이구나, 이 한 마음이 주인이구나 하는 걸 알고 나서도 없습 때문에 계속 끌려가는데, 그때는 끌려가도 괜찮아요. 늘 돌아올 자리가 확보됐으니까. 이 법의 자리가, 한마음의 자리가 딱 확인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점차 가벼워지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